아, 렌즈 끼다가 라섹하니까 새로운 세상. 단점은 눈이 초롱초롱이 없어질 수 있어. 좀 조심해야 돼. 확인해보자. 요점 파악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Sleep is essentially time management adaptations. 이게 주제야, 실제로 봤을 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어떤 적응하는 시스템이거든, 이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Our body's internal clock,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내부적인 시계가 지난다는 거야. Keep us out of circulation, 어떤 순환에서 우리를 keep 유지하기 위해서. When there is not much of a living to be made at 3 AM. 이 말 접어봐. There is much of a living to be made. 이게 뭘 것 같아?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는 것에 많은 것이 없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거 딱 보면 알겠어. 3 AM. 언제야? 새벽 3시. 그치? 새벽 3시 때 우리가 막 뭔가 에너지를 봐야 많아야 되나? 문제 있지. 새벽 3시에 에너지 많으면 멋질 건데. 그치? 오히려 문제 있는 거지. For instance, 예를 들면. 생각하자. 요즘 봤는데 한번 하고 가야지. 잠은 시간 관리에 적용한 시스템인 거죠. 적용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awake when there is, 그치? 깨어서 보자. 그거가 시간 존재할 때.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brown bat라고 하는 갈색 박쥐가 나와. 근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The longest, perhaps longest sleeping mammal of them all. 아 그렇구나. 그 포유류 중에서 가장 긴 잠을 자는 어떤 포유류인 거야. 오케이? 갈색 박쥐가. 어, 그랬구나. 지금, 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잠을 제일 많이 자는 동물들은 생각해 본 거야. 그치? 그럼 뭐, 동답 나오겠지. 잠을 왜 이렇게 많이 잘까? It sleeps 20 hours a day. 하루에 몇 시간 잔대? 20시간 자. 그리고 나머지 4시간만 딱 깨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꿈에서 살겠다, 거의, 그지? At dusk, 먼지 속에서, hunting mosquitoes and moose. 뭐지? 모기와 모스, 나방을 hunting. 당연히 뭐 하면서? 사냥하면서. 그치? 20시간 자. 근데 4시간밖에 안 깨어있어. 이유가 뭐냐는 거야. 당연히 있겠지. I only 4 hours at dusk. 근데 왜 4시간만 at dusk 그런 상태에 들어왔을까? 가색박쥐가 잠을 오래 자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주세요. 자, 가색박쥐. 뭘까요? 근데 너무, 이게 답이 너무 짧고 너무 정확하지.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다? 음식이 충분할 때이다. 아마 음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먹는 음식이 그때에만 있는 거지. But also, 또한, because as Jeremy, a Caesar라는 사람이, 아, 뉴로사이언스야, 신경학자야. 뭐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 increases waking time, 뭐야? 증가되어 있는 깨어있는 시간은, would seem to be high validated이야. 부정적인 보다는 그냥 재개시켜 가자. bad 해버리자. 안 좋다.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증가되어진 깨어있는 시간은 오히려 뭐가 안 좋다는 거지. for this animal. 오케이? 원래 20시간 자던 애인데, 갑자기 막 잠을 15시간밖에 안 자. 그것도 겁나 많이 자는 건데. 그치? 이러면 오히려 이 박쥐한테 좋다는 듯한? 안 좋다는 거야. 다 이거 있다는 거지. since it would expend energies and be exposed to predatory birds. 왜냐면 이것이, 아, 이유가 있네. 에너지를 뭐 하게 되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노출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네. Predatory bird, 뭐였어? 포식하는 새들한테 노출되는 거지. Better vision, better flight ability. 보이지? 누구? 훨씬 더 시야가 좋고, 훨씬 더 좀 날, 되게 좀 잘 나는 애들한테 뛴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는 숨어있는 거네. 그치? 이 시간은 숨어있던 거지, 한마디로. 그래, 안 좋으니까. 침대냐 지금?
별거 아니에요. 별로. 아, 근데 침대를 못 침대. 예, 쓰자 이 사람 전 이 사람이 주장을 이렇게 해줘. 이거. 에이, 이거 자 이것도 자외선이야? 이거 자외선이야? 몸에 좋은 빛일까 안 좋은 빛일까? 안 좋겠지. 안 좋겠지? 그지? 왜냐면 내가 왼쪽만 좀 뭔가 이제 계속 뭔가 나오고 그러거든. 눈 아프고 이것 때문에 뭔가. 아니 왼쪽만 뭐가 나 여기도 뭐가 나고 이렇게. 근데 거쪽에서 막 그 빛을 받고 이쪽에서는 반대쪽. 이쪽은 거의 안 했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이제 거의 안 했. 거의 이쪽이지. 그런가? 아 잘 모르겠어. 몸이 왼쪽만 안 좋거든. 신기하게 여기 나고 여기 나고 팔도 왼쪽만 안 좋고 다리도 왼쪽만 안 좋고 어쨌든 하네, 그치? 어, since I argue that 그게 뭐냐면 our obsession with sleep quality at durations 이 말 좀 이렇게 애매해.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잠의 퀄리티와 잠의 지속 시간에 관한 우리의 집착이야. 집착이 innocence 어떠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is backward. backward 마찬가지야. malady라는 말 썼지. bad라니까. bad야 bad. 마찬가지로 여기 backward도 한번 외웠어. bad야. 한마디로 그 우리의 잠에 관한 퀄리티와 그런 지속 시간에 관한 집착 자체가 뭐가다 나쁜 거다. we spend a third of our life sleeping. 우리는 a third니까 알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을 3분의 1이야. 3분의 1은 a third of our life spend 시간 ing 전형적인 건 쉬운 그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1을 거의 뭐하는 쓴데? sleeping 자는 쓴데 졸말 잔다. 8시간 잔다도 있잖아. 그치? 8시간 자는 사람 있어? 그치 8시간만 자면 완전 꿀잠이지. 고일 때까지 그치 8시간 어떻게 자? 못 자요. 잘 수 있죠. 가장 10시 가자마자 또 누우면은 아, 8시간 할 수 있겠구나. 나 같은 경우도 잠 한 4시간? 3시간? 어, 안 자는데. 요즘도 그래. 잠자는 거 시간 아까워. 뭔가 죽어있는 것 같지 않아? 숨 쉬잖아요. 아니, 뭔가 이게, 뭔가 4시간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요. 그래? 잠 많이 자는 건 별로. Which seems so volatile. 이것은 되게 뭐하대? 되게 안 좋대. 이게 이상한 거래. 그치? Biggest mistake nature has made. 뭐 일단? 자연이 만들어진 뭐였어?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거지. 정리해보자. 그니까 봐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또 잘 봐야 돼. 우리가 잠을 거의 3분의 1을 자는데 이것은 되게 안 좋은 거래. 그리고 자연이 낳아버린 어떤 가장 큰 실수란 거야. 잠을 좀 가는 건. 그치? 근데 이 포인트가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야. 이걸 이렇게 부르네. 과학자들은. 그치?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잠을 3분의 1이나 자? 이거 굉장히 좀 별로? 이런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가 말한 것은, 시젤이 말한 것은 나한테 말해서 이렇대. Another way of looking at it. 쓰? 보이지? 이것이 뭐였어, 이것이? 이거 중요한데? 과학자들이 잠을 3분의 1이나 잔다는 것은 뭐다? 자연이 나온 최고의 실수다라고 말한 것을 바라보는, 이게 중요했어. 또 다른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니까 무슨 말이지? 일단 다른 방식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빈칸은 뭐였어? 인간이 잠을 3분의 1이나 자는 것은 반대 내용. 최고의 뭐였다? 자연이 나온 최고의 뭐다? 선물이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지. 자, 봐.
그래서 주제는 Sleep is essentially a time management adaptation. 똑같아, 첫 줄, 첫 줄. 그러니까 잠이 뭐다? 일단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어떤 adaptation, 어떤 적용법이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2번. Unnecessary wakefulness is a bigger mistake. 이게 뭔데? 필요하지 않은 wakefulness 뭐였어? 깨어있는 것은 뭐다? 굉장한 실수다. 그치? 한마디로 똑같은 거 이제 시작. 뭐 춤추냐?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뭐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지. 주장이다. 빵. 짝. 너 어디로 가지? 잠이라는 것은 깨었을 때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